이번 시간에는 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트리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크래프트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모서리에 보면 약간 굵은 선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. 얘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트리밍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. 아니면 여기로 클릭하고 이렇게 좌우 또는 상하를 이렇게 트리밍 해줄 수 있고, 내부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트리밍 영역 내에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종이 좀 약간 삐뚤입니다. 수직이 아닌 걸볼수 있는데, 이럴 때는 이 가장자리, 모서리 쪽으로 가면 이 커서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이렇게. 이때 얘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회전시켜 줄수 있습니다. 내부에 있는 이미지. 이 사각형 테두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회전시켜 줍니다. 그러면서 격자를 통해서 이미지가 똑바르게 정리가 됐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.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든지 아니면은 이 내부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. 여기서는 조금 한이 정도로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. 이 정도. 마음에 든다. 여기를 클릭하든지 아니면 이 내부를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.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트리밍 되는 것을 볼수 있고, 그리고 수평, 수직 상태도 바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